something. 1700점대 솔 잡은 이분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죠. 오, 이분 오, 녹화 영상 좋은데? 1080p에 60프레임 비트레이트도? 오, 오, 깔끔한데? 조금 약간 화질 나쁘게 나는데 이 정도면 지금 녹화 영상 보낸 거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죠? 거의 최상급이야. 인코딩 한 번 더 거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비트레이트 딸려 보이는, 그냥 비트레이트 딸려 보인다기보다는 한 번 이거 인코딩을 거치신 것 같네. 그래도 이 정도면 최상급이지. 이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라고 봐야 돼요. 최상급 화질이야. 있어요. 일단은 하나무라에서 공격에서 솔저를 뽑았죠. 상대편에는 시메트라, 라인하르트 그리고 트레이서 있는 거 확인됐고, 지금 보시면 트레이서 평타 그리고 시메트라 오클린 날아오고 라인하르트 확인. 다른 애들 확인 좀 돼야죠. 픽을 라인 제였다. 아 이거 라인 못 잡아, 못 잡아. 라인은 못 잡아. 라인 케어 받고 있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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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라인 금방 힐맨 됐을 때 딱 바로 잡혔으면 좋았는데 자리아가 1번 풀어주고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아 빼빼빼빼빼. 아 약간 빼. 저쪽 지금 아나를 견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맥클이 있는 거 맞죠? 여기 왼쪽에 맥클이 있는 거 확인됐고 아나 평타 나라는 거 확인되죠? 그다음에 아나 맥클이가 지금 왼쪽에 있는 상황이고 트레이서 시메트라가 앞쪽에서 깝치는 상황. 그리고 시메트라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합류를 하고 있고 라인하르트 원탱인 거예요. 라인하르트 원, 아 라인하르트 자리아 있는 상황인가? 금방 힐벤 빠졌으니까. 아닌가? 라인하르트 자리야? 트레이서? 시메트라? 아나? 맥크리. 어 이렇게인가 보네. 아까 자리야 있었죠? 라인 재었다. 아닌데? 자리야는 못 봤는데? 자리야 없는데? 한 명 누구지? 메르시네. 아 메르시네. 메르시 아나 메르시네. 라인 원탱이네. 라인 원탱. 일단 시메트라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메트라 없을 때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 팀 라인 없긴 해도 오른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시메트라, 아 뭐야 저 트레이서 나대다가 뒤졌어. 라인하르트 돌침 조심하려. 돌침 빠졌고 오른쪽에 시메트라 있고 망치. 아 약간 뒤로 빠졌어. 약간 뒤로 빠졌어. 아 일단 상대 조합 확인됐어요. 우리 팀 윈선 자리야. 일단은 윈선 자리하면 뭐 시메트라는 케어가 충분히 되겠죠? 시메트라 포탑은 빠르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팀에 파라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팀 3탱.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는 그냥 빨리 들어가야 돼요. 밀고 들어가야 돼. 조합을 딴 거 바꿀 거 아닌가요? 3탱에 솔저면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요. 대치하면 시메트라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래 좋았어. 자리아공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완전히 돌진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궁극기 한번 쓰고 밀고 들어가거나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요. 돌진 조합이면 아 저거 포탑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뒤로 빠져서 프리딜 넣는 구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약간 너무 앞에 계신데? 약간 뒤로, 약간 뒤로, 약간 거점 안에 굳이 안 있어도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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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넣으면 오케이. 약간 포지셔닝이 살짝 앞에 있어서 조금씩 위험하긴 했는데 일단 밀었네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 이거 솔저 왼쪽으로 1.5층 자리 잡는 게 좋죠? 솔저가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솔저 같이 밀고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솔저 그냥 여기서 지금 좋은 판단은 트레이스 잘랐잖아요. 밀고 들어간 판단보다는 우리 팀이 3탱이니까 우리 팀이 밀고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자기는 1.5층 왼쪽 돌아가가지고 1.5층 여기 왼쪽 돌아가가지고 왼쪽에 포지셔닝 잡고 프리딜 넣는 것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층이 확보가 되면 2층 올라가는 게 괜찮고 2층 굳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1.5층에 잡으면 시야 충분히 탁 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2층 올라가면 왼쪽 여기 더 신경 써야 돼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냥 차라리 1.5층 자리 잡고 하는 게 솔전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 측 솔전은
이제 윈선 내려줘요. 이제 윈선 내려줘요. 내려 야 될 것 같아. 지금 라선 로켓 노리고 계신 건가? 한번 가보자. 그런 것 같은데. 오, 아나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적팀 하나. 아, 근데 저거 못 잘랐네. 뒤에 파라. 근데 파라. 오른쪽으로 한번. 자, 상대 팀 파라 트레이서에다가 메르시 있었죠? 아, 이거 열로 가는 거 별로 확인, 위치 확인되면 안 좋은데. 몰래 가는 거는 지하가 괜찮은데 위치 확인되면 굳이 가긴 좀 애매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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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석양 1.5초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석양 지금 우리 뒤졌죠. 일단은 거점 안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맥크리 견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여기 생체장 깔고, 생체장 깔고 깔아야 돼. 생체장 깔아놓고 견제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지금 팀원인들이 다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피가 안 달아도 우리 팀 피가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체장 그냥 깔아두고 저 때는 그냥 견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칸 먹었고 왼쪽으로 올라오는 맥크리만 조심하고 프리딜고도 만들고 딜 이렇게 막지 말고. 오, 아,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집중. 오케이. 솔 조공 여러 명한테 박으면 안 돼요. 솔 조공이 한방 한방 세게 들어가는 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타를 유도탄처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헤드로 박히는 것도 아니라서 한 명한테 집중을 해줘야 돼요. 라인 아래서 방벽 치고 계시면 안 돼. 궁 쓰고. 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너무 짧네. 전체적인 포지션 아까 좀 이 판에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며 들어갈 타이밍에는 브리핑을 해주고 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솔전이 브리핑 하시죠? 마이크 쓰시거든요? 그러면 오더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가능하시면. 와, 이거 라인 들어왔는데 이거 못 가. 라인만 보겠네. 저희 라인 킬러. 그렇다면 확실하게 오더를 내줘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에는 확실히 들어가자고 말해서 팀원하고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저쪽 심해는 아까 윈선 나왔을 때 윈선이 심해 봐주라고 하면 되고 우측으로 딱 들어갔으면 빠르게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종적 결과로는 밀었는데 좀 더 빠르게 밀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상대팀이 원탱이었기 때문에 자리아궁 채우기 전에도 충분히 밀 수 있는 타이밍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포지션이 너무 앞에 잡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포지션이 너무 앞이야. 약간 뒤로. 여기 너무 앞이야. 너무 사지로 지금 들어가셔 계셔서. 그거 보시면 트리 오른쪽에 있거든요? 트리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죠? 그리고 적팀 여기 있고 이쪽에서 텔포이스가 지금 적트리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솔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일로 지금 이쪽으로 가셨잖아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트레이스 있는 상황이니까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왼쪽 뒤로 더 빠져가지고 계셨어야 돼. 지금 라인하르트가 케어해주고 해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저게 우리 팀이 케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죽는 거예요, 저거는.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트레이서 잘랐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트레이서 역행 쓰고 트레이서 잘리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돼. 2층은 우리 팀 지금 보시면 3탱이니까 자리아 라인 윈선 3탱이라서 2층 3명에서 밀게 냅두고 이쪽으로 갔어야 돼. 이쪽으로 앞으로 가서 지금 앞에 안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스만 잘랐지 나머지 적군들이 다 위에 있는 상황인데 위로 갔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박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확보가 된 상황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건 뭘까? 굳이 저기 갈 필요가 없었어요. 상대가 파라도 다른 쪽에 떠 있는 상황이고 1.5층 올라가서 확보해줬으면 좀 더 빠르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 포지셔닝적인 부분 측면에서 약간씩 부족한 부분 보이고 에임은 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에임은 말 안 해드리고요. 여기서는 뭐 프리딜 해주는 거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거점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생체자 빨리 그냥 깔아주는 게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밀긴 밀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생체장 지금 쿨 돌 때 깔아주는 게 나왔는데 맥크리 따피 맥크리 컷 1배 노 맥크리 힐 맥크리 컷
여기서 2층 프리들고조 잡아두는 거 좋았어요. 그리고 궁 쓰고 나서 일단 최우선 순위는 힐러입니다. 왜냐면 지금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이고 우리 팀이 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이쪽에 있지, 상대팀이 이쪽 오른쪽에 있지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팀이 이쪽 오른쪽에 있지가 않고 이렇게 거점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힐러들도 안전하지 못한 데 있단 말이에요. 라인하르트가 완전히 보호해주는 위치는 못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힐러들이. 그렇기 때문에 힐러들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힐러를 먼저 잘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힐러 봤죠? 메르시 봤어요? 메르시 따라... 그러니까 이건 메르시를 따라갔다 보기 애매한 게 파라가 떨어뜨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메르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자기가 따라가서 잡는 게 좋았는데 파라가 충격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본 느낌? 일단 그래도 자르긴 잘랐죠? 파라 메르시 잘렸으면 팔아봐야죠. 오케이. 이거는 거점 오른쪽 앞으로 가는 라인 쪽 있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맥클이 올라가는 거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맥클이 따라서 올라가면 맥클이가 성광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따라 올라가지 말고 우리 팀 라인 있는 쪽으로 포지션을 빠르게 옮긴 다음에 위쪽에 있는 맥클이를 견제해주는 판단이 좋습니다. 뒤로? 좀 더 뒤로? 오케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시면 약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궁 쓰고 약간 포커싱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포지셔닝. 약간씩 부족한 부분 보입니다. 이런 거는 금방 말했던 것 같이 그 부분에서는 그런 거 좀 고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솔저를 플레이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판이 공격판밖에 없어가지고 수비까지 같이 보내신 게 아니고 공격밖에 안 보내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솔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거든요. 솔저가 수비 쪽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기용을 할 때 포지셔닝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보고 그걸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좋은데 공격 쪽에는 약간씩 포지셔닝 이상한 거 빼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수비 쪽에 하시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격 쪽에 하시는 거는 그 정도 말씀드린 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